그래도 영리더라고 하겠습니다. 40대 영리더 로얄 마스터 장혜란 인사드립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오늘 처음 오신 분, 혹시 이 자리에 오늘 처음 왔다 하신 분 손들어 봐주실래요? 오,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환영한다고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 아까 영리다라고 했어요. 제가 애터미 한 지가 지금 10년 됐어요. 예, 31에 시작을 해서 예, 그때가 2013년도입니다. 네, 2013년도에 사실은 애터미 제품을 이미 오, 하경화 사장님 오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네네. 죄송해요. 네, 31에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고요. 2013년도였어요. 제가 애터미 사업 회원 가입하기 전에 이미 애터미 제품을 2년 정도 썼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애터미를 소개해 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가장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면 누구세요? 예? 엄마, 신랑 아니에요? 아닌가 봐요. 네, 저도 저를 가장 사랑하는 엄마로부터 애터미를 예,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 안 드렸어요. 혹시 제 이 말투나 이런 억양에서 뭔가 느끼신 거 있으세요? 아, 아까 얘기했죠. 네, 중국을 왔다 갔다 한다고. 네, 아, 다 얘기해 버렸네요. 그렇죠? 제가 한국에 올 때가 그때가 2008년도였고요. 그래서 어머니도 한국에 저보다 한 3년 정도 일찍 오셔가지고 식당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터미를 만났고 애터미의 영양크림 하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애터미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중국 분들 애터미 쓰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쓰는지 아세요? 화장품? 설화수 너무 좋아하고요. 후 화장품 너무 좋아하고요. 나는 한국 분들 후 쓰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그 비싼 후를요 중국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쓰고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설화수를 썼어요. 그런데 설화수를 써다가 애터미를 썼는데 그것보다 더 좋다는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회사 망할 때까지 이 제품을 써야 되겠다고. 희한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니 뭐 좋은 거 잘 쓰면 되지. 왜 회사 망할 때까지 난 망하게끔 막 만드냐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무슨 뭐냐면 물건이 너무 좋은데 너무 가격을 너무 싸게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싸게 파는 거예요. 아, 화장품 하나에 15,000원이면 싸요 안 싸요? 너무 싸죠. 너무 싸죠. 여자분들은 막 이래요. 남자분들은 15,000원이면 되지. 여자분들 얼마짜리 쓰는지 아세요? 15만원짜리 써요. 여러분들 다 몰라서 그래. 예, 여자들 집에서 남편이 들어온 돈으로 15만원짜리 영양크림 사 쓰고 에센스 사 쓴다고요. 근데 애터미가 15,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적으로 이 회사가 막 이 제품을 막 팔려고 해서 막 이렇게 욕심에 싸게 파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회사 망할 때까지 쓴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쓰다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예, 우리 엄마가 허리 삐끗했어요. 예. 허리 삐끗해. 하나님 축복 맞나요? 예. 예 하는데요.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삐끗하는 바람에 집에서 잠깐 쉬는 동안에 우리 변인성 단장님이 그때는 판매사 변인성 판매사님께서 예, 주변에 이제 우리 소개해준 그 제품을 가져다 주신 그 이모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주변 노는 사람 없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엄마를 이제 찾게 되고 엄마가 가서 들어보고 저한테 집에 와서 동그라미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동그라미를 그리면 뭐 하러 왔다? 뭐 하고 왔다? 예, 다단계 갔다 왔다. 그래서 엄마 이거 안 돼. 제가 경험이 좀 있어요. 어떤 경험이 있냐면 중국에서 뉴스킨을 들어봤어요. 예, 중국에서 뉴스킨을 들어보고 뉴스킨 제품도 다 써보고요. 그때 아 뉴스킨을 할까 이런 고민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뭐가 안 맞냐면 보상 플랜을 들어보니까 막 끝까지 돈 준대요. 막 두 줄 다 우리 거래요. 막 엄마가 막 얘기하는데 그래서 나 엄마 이제 완전 이제 세뇌당했구나라고 생각하면 엄마 이렇게 하면 회사 망해. 재원이 어디서 오는데 우리 그냥 돈 벌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꼭 어디서 돈이 와야 우리가 돈 벌 수 있어. 똑똑하죠. 저 똑똑하죠. 예. 네. 그러니까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이것을 꾸준히 해야 되고 꾸준히 해서 뭔가 계속 들어오는 돈이 이게 안 되잖아. 이렇게 질문하니까 엄마가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네가 똑똑하니까 네가 가서 들어봐라 해가지고 똑똑한 제가 들어보러 갔어요. 네. 그래서 제가 듣고 엄마 제가 들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괜찮은 게 첫 번째 하나는 보상 플랜 들었을 때 이게 두 줄? 예, 두 줄이어야 돼요. 꼭 두 줄이어야 돼요. 그리고 또 가서 또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처음 오신 분들 오늘 물론 이렇게 명강사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되게 집중해서 잘 들으시겠지만 또 주변 분들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이 왔나? 저는 그때 갔을 때요. 아 여기 어떤 사람이 와 있지라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연세들이 다 많으셨어요. 근데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한번 제가 마음껏 둘러보도록 시간을 드릴게요.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네. 많이 오셨고요. 첫 번째 많이 오셨고 젊은 분들도 참 많이 오셨어요. 예전에는요. 20대는 그냥 죽다 깨라도 볼 수가 없고요. 제가 그냥 까늘라였어요. 완전 애기였어. 예. 네. 그리고 우리 엄마도 그때 55세였는데 우리 엄마도 젊은 편이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보세요. 연배들이 다 크신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아 이건 하도 되겠다. 그래서 엄마가 먼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엄마가 시작을 하고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됐을 때 우리 엄마가 야 니도 나와. 니도 나와. 전업해. 예. 엄마가 그때 허리 삐끗한 다음부터 일 한 번도 안 했어요. 식당 일 한 번도 하지 않고요. 애터미만 쭉 해왔었고 그러니까 이것도 얘기하자면 저희들은요 어떻게 보면 뭐 성공 인자를 타고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아 이거 누구한테 피해주는 일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제품이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쓰는 것만으로도 이미 혜택을 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애터미 써서 손해봤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아, 난 돈 벌기 위해서, 아, 물론 저는 돈 벌기 위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돈을 안 벌어도 나는 애터미 제품을 쓰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봐 주세요. 이거면 충분해요. 오늘 강의 끝! 끝! 사장님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 누구한테 피해 주지 않겠다라고 그냥 꾸준히만 하면 누군가는 눈을 열고 이제 애터미를 받아들이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제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오늘 오신 분들 계세요? 오 계신데요? 네네. 장사 잘 되세요? 장사 잘 되세요? 네. 애터미 사업 잘 되시고 예. 애터미 사업은 잘 돼요. 여러분들의 장사 지금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보다 어떠세요? 어려우시죠? 예. 저는요 경제학적으로 뭐 아는 게 없어요. 그냥 저는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체감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저는 자주 이제 고속도로 다니기 때문에 휴게소에서 밥 한번 먹는데 그 휴게소의 밥값이 쭉쭉쭉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요즘에는 만 원 가지지 않으면요 만 원 정도 아니면 밥을 사 먹을 수 없을 정도가 돼버렸고요. 시장에 가서 뭐 야채랑 사도 우리 이제 중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설 때 되면요 항상 그 안산 시장에 가서 이렇게 쇼핑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이제 중국 사람들 음식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정말 조금만 돈으로도 많은 걸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요 정말 웬만치 그냥 담으면요 뭐 20만 30만 그냥 쭉쭉쭉 그냥 값이 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아 서민들이 살기에 참 어려운 날이 이제 왔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요즘에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도 한 분이 집을 예전에 샀는데 저는 집을 예전에 샀으면 예전에 금리대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금리가 다 올랐대요. 웬 날벼락이에요. 그죠? 갑자기 정말 수십만 원의 돈이요. 원래 안 나갈 게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무서운 세계인. 제가 지금 코로나 이제 딱 이제 열리고 나서요. 제가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는데 중국 상황은 어떨까요? 네. 더 심각해요. 더 심각해요. 저는 정말 어렸을 때요. 제가 그때 한 10대였나 언제였나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도 뭐 세계적으로 뭐 경제가 안 좋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중국 사람들 잘 살더라고요. 별로 크게 영향을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아 대국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에 와서 지금의 중국을 봤을 때는요. 지금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사업을 했었던 분들도 어렵다는 얘기가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가서 식당에 가면 예전에는 중국의 식당이요. 웬만한 식당은 거의 그냥 다 꽉꽉 차요. 우리 집이 식당을 했기 때문에요. 저는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가네요. 식당에 대해서 되게 눈길이 많이 가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중국에도 식당이 밥대가 됐는데도 사람들이 안 차는 경황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정말 웬만치 그냥 어느 정도 배운 분들도 지금 다 뭐 하는지 아세요? 택배를 많이 해요. 예, 네, 중국의 택배업이 지금 되게 대국이어서 커서 뭐 오늘 문제 물건을 보내면 막 며칠 걸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빨리 오거든요. 그러니까 택배 시스템이 지금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필요한 인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하나는요, 그냥 택시 기사들이 많아요. 어떤 택시 기사냐면 그냥 밖에서 우리가 택시 하는 그런 택시 기사가 아니고 중국에는 우버 택시 비슷한 디디가 있어요. 그게 엄청 발달이 돼서요. 중국에서는 그거 아니면 그러니까 핸드폰, 중국에서는 모든 것을 핸드폰으로 해결을 해요. 그래서 택시 타는 것도 이렇게 내가 지금 요 위치 바로 중국말로 띵웨. 그러니까 이 위치가 내가 어디나 그 점이 딱 나와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간다고 딱 주소만 입력이 되면요. 그 가는 데 시간 그리고 금액 정확히 나오고요. 그러니까 택시는 우리 어떤 데는 뭐 중국 가서도 택시 못하는 어떤 데 감히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막 애돌할까 봐. 그죠? 근데 이거는 그 문제가 없어요. 예. 네, 왜냐하면 바로 가기 때문에 금액 딱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뭐 딱 막히는 시간이다. 그럼 그것까지 계산해서 요금이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 차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택시 회사라기보다 이게 이제 우버 택시 그런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이번에 중국 가서 택시를 타면서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있었어요. 한 분하고 제가 얘기를 이제 우버 택시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이 어느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대요. 소속이 되는데 차가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가 되게 깔끔한데요 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얘기를 나누는데 이 회사의 사장이 이 DD에 등록을 하는데 중국 돈 800만 원을 들여서 등록이 된 거예요. 한국 돈을 얼마죠? 약 15억 정도를 등록비를 내야 돼요. 내가 여기다 내는 거. 그러니까 이 택시 회사의 사장이 15억을 내고 무슨 돈을 벌까요? 그 택시 많은 택시 인원들을 초빙을 해가지고요. 일단 차를 똑같은 차, 네, 이렇게 깨끗한 전기차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차 파는데 돈을 벌어요. 개개인한테. 여러분들 오늘 애터미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애터미 오셨잖아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그 택시 운전 기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왔는데 차를 한 대 사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요. 내가 이 플랫폼에 들어가서 정말 제일 밑에 하위죠.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차를 사야 된다고요. 그 차 사는데 중국 돈 40만 중국 돈 40만 원이면 얼마죠? 8천 정도 되죠. 예, 8천 정도를 내고 이 사업을 시작을 해야 돼요. 예. 이 택시 회사에 800만 원 내면 이 택시 회사는 800만 원 내고 한 150대에서 160대의 차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 인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택시 그 차를 다 사야 되고 한 건당 나가면요. 한 건당에 버는 돈이 중국 돈 3원에서 5원이에요. 근데 하루에 여러 번씩 한 사람이 일을 얼마나 하는 줄 아세요? 14시간에서 16시간을 일을 해요. 그래서 중국 돈 얼마나 버는지 아세요? 중국 돈 만 원. 한국 돈 200만 원 좀 안 돼요. 180만 원 정도예요. 제가요. 한 달. 중국 돈 만 원. 한국 돈 180만 원 정도. 네.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플랫폼이고요. 그 사람들도 하는 게 플랫폼이에요. 근데요 꼭대기 있는 그 플랫폼 그거는 디디 회사예요. 디디 회사는 수많은 돈을 벌어가요. 플랫폼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하위에 있는 800만 원을 주고 이걸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사람은요, 중국 돈 40만 원을 내고 택시를 사야 된다고요, 차를. 그리고 한 달에 버는 돈이 한국 돈 180만 원이라고요. 하루 일하는 시간이 16시간, 14시간, 16시간이에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플랫폼 하나 소유하는데 애터미, 운이 좋아서 정말 애터미를 만나가지고 돈 한 푼 쓰지 않고 등록을 해가지고 애터미의 모든 제품들을 다 가지고 전달할 수 있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을 갖고 있어요. 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혼자 어떤 생각을 했는 줄 아세요? 야, 나 정말 애터미 만나서 완전 대박이다. 나는 정말 행운하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진짜 이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울 뻔했어요. 진짜. 그분하고, 왜냐면 저 연태 우리 그 본사에서 비행장까지 가는데 한 1시간 걸리더라고요. 그 얘기를 나누면서. 예, 말씀 맞아요. 전달했어요. 전달했어요. 전달했는데 그분은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는요, 이 택시라도 꾸준히 해서 잘 벌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걸 막, 정말 이걸 막 잘 붙들고 막, 그걸 막 소중한 걸로 생각하고. 그래서요, 사람은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오신 분들은 다 깨어 있는 분이시죠? 예, 오늘 이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개하다가 지금 뭐 어리둥절해졌어요. 너무 열받았나 봐요. 예, 그래서 정말 경제 불황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준비가 됐냐 이거예요. 예.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이에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사람이요. 이제는요, 더 이상 가게 차려가지고 돈 안 되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다 알고 계세요. 아직도 커피숍 하실 분, 아직도 치킨집 하겠다고 하실 분, 나오세요. 예. 네. 제가 도시락 싸들고 말릴로 갈게요. 예. 네. 그러면 시스템을 산다. 아까 중국 돈 얼마요? 15억이 든다고요. 15억이 든다고요. 근데 우리는 정말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그냥 시스템을 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애터미라는 이 시스템을 탄 거예요. 근데 애터미가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10여 년 전부터 준비가 된 그러한 회사란 말이에요. 예전에 노중구 단장이 시작했을 때 제품 두 가지. 지금은 몇 배까지예요? 600까지. 600까지. 그리고 아자몰이라는 이것도 다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사업하기가 너무 좋은 그러한 애터미 세상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다단계. 이게 이제 딱 들어가 버리면 그냥 벽을 탁 쳐버리고 이건 안 된다. 근데요, 여러분들 사회 변했어요. 지금 완전 변했어요. 그리고 더 빠른 속도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을 열으셔야 돼요. 마음을 여시고 이 다단계가 뭔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예전에는 왜 그렇게 욕을 먹었는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왜 욕 먹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애터미 제품을 돈 안 벌어도 쓰는 사람 하니까 손 다 들었어요. 근데 예전에도 만약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가서 돈 안 벌어도 이거 쓸 사람 하면 손 들 거예요. 똑같이. 맞잖아요. 왜? 세뇌당해서. 우리 거 좋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 이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그때도 다 손을 들었을 거예요.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그렇지만 애터미는 정말 진심이라는 거예요. 칫솔 하나에 1200원. 예전에 990원. 그럼 안 쓸 사람 있을까요? 중국에도요, 칫솔 하나가, 애터미 칫솔 하나가 7원이에요. 7원. 그러면 한국 돈이랑 거의 비슷해요. 1100원, 1200원 정도 하거든요. 중국에 칫솔 공장이 생산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저렴하게 7원으로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칫솔을 얼마짜리 쓸까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10매든짜리 쓰고요. 20매든, 30매든, 그거는 뭐 가격 다 천차만별인데 그냥 제일 저렴한 가격도 10매든짜리예요. 그럼 더 싼 거 있다? 있어요. 사우나 칫솔 더 싸요. 네, 일회용이죠. 잇몸에 좋겠냐고요. 그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정확히 비교해야 돼요. 물건이 똑같을 때 가격을 비교하고요. 가격이 같을 때 물건의 질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애터미는 좋고 싼 제품을 만들어서 일단 여러분들이 돈을 안 벌어도 애터미 제품을 썼을 때 이득이다. 이걸로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왜 할까요? 시스템 소득을 위해서. 내가 그냥 정말 하루 종일 누워 있어도 예, 돈이 계속 들어오게 하게끔 하려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거 맞죠? 그러면 이게 충족되는 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가 소비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해도 그냥 혼자 들어가서 예, 인터넷 들어가서 구매를 하고. 근데 예전엔 그게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도 발달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 세상이 왔고요. 그리고 애텀이라는 이 박한길 회장님이 정말 좋은 생각을 해가지고요. 내가 좀 덜 벌고 여러분들한테 줄 것이다. 이것을 사실 내온 게 아직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애터미 수당 어떻게 배분이 돼요? 애터미가요 1조를 한다면요 35%를 배분하게 되었어요. 그게 얼마예요? 1조 매출이에요. 매출 1조 매출의 35%면 3,500억을 나눠주게 되어 있어요. 저는 숫자에 약해요. 숫자를 잘 아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회사가 1조 매출의 35%를 원래는 광고비를 줘야 되는데 우리한테 나눠줘다 보니까 한테도 2억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각자 여러분들은 6만 원, 12만 원, 30만 원, 몇만 원씩 해가지고 다 가져가신 거 맞죠? 이걸 다 줬다고요. 그래서 예전 네트워크하고는요 완전 다른 애터미가 정말 네트워크를 새로 쓴다는 이 말을요 그냥 구호처럼 한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실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정확히 오늘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게 좀 작은 글씨지만 네 앞에서 누가 읽어보실래요? 나는 꾀꼬리 같은 목소리다 하시는 분. 예, 예, 요 꾀꼬리 여기 나 꾀꼬리야 하면서 막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네 꾀꼬리. 꾀꼬리는 아니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기존의 중간 유통 단계를 줄이고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등 재비용을 없애 회사는 싼값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공급하고 회사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 일단 소비자 그룹이 형성되면 제품의 우수성으로 재구매가 계속 일어나게 되고 기존의 소비자를 통해 자연스럽게 홍보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고객이 늘어나 매출 또한 신장된다. 처음에는 제품을 판매하는 입장이나 나중에는 소비자 관리 차원으로 바뀐다. 마케팅 종사자가 회사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회원들이 판매한 제품을 애용해야 된다. 회원 수만 늘어나는 것은 소용이 없다. 이것은 피라미드 또는 다단계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처음에는 수입이 적으나 일정 시간이 지나 자기의 그룹이 형성돼 매출이 늘면 그때부터 만족할 수준에 이르게 된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예,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고 나서 너무 기뻤던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저는 열심히 일했는데요, 한 달 수입이 7만 원 들어왔어요. 예. 네. 아니 이게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난 열심히 일했는데 한 달 수입이 7만 원 딱 들어왔는데 그때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진심이에요. 그때 정말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사업을 내가 했을 때 한 방에 만약에 막 수백만 원씩 막 들어오고 그랬다면요. 제가요. 손 떨려서 이 사업을 못 했을 거예요. 예, 네, 제가 엄청 착하죠. 예. 네. 근데 제가 애터미를 해 가지고 한 달 수입 7만 원 받고 조금씩 늘려 나가는 것을 보면서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다. 이거 진짜다. 아, 이거 진짜다. 이게 정말 내가 찾으려고 하는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냥 한 방에 돈 얼마 쳐놓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마 벌어가는 사람들 찾아와서 어떻게 꼬셔가지고 카드 긁혀가지고 몇백만 원씩 쓰게 하면서 그 다음 내가 돈을 벌어도 내가 찝찝한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 너무 편했어요. 너무 편했어요. 그래서 초반에 돈 안 냈을 때 나는 기뻤어요. 여러분들 안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내심 기뻤어요. 왜냐하면 진짜기 때문에. 아 이게 진짜다. 이건 정말 이거는 원래 진짜 맞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 6, 7개월 지나간 다음에 애터미의 판매사에 도전을 하게 되니까요. 어? 판매사 도전하니까 수입이 얼마나 들어왔냐면 약 100만 원 정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때 또 기뻤어요. 왜 기쁜지 아세요? 진짜 들어오네. 어, 진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진짜 얘네들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오네. 이걸 제가 오, 이거 믿을 수 있다. 자, 좀 더 열심히 하자. 그래서 또 한 6개월 후에 또 판매사 도전을 하고 그 뒤로 소비자가 많아지고 또 많아지고 점점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어, 매출이요. 어느 정도 되니까 매달 매달 판매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이 되고 좀 지나니까 200만 원이 되고 저는 참 오랜 기간을 통해서 오토 판매사가 됐어요. 오토 판매사가 뭔지 아세요? 오토가 무슨 뜻이에요? 자동요. 네. 와, 자동 너무 좋죠. 이거는요 애터미에서 거의 시스템 소득을 받아가기 시작했다 이 말이거든요. 제가 한 2년 반 정도 됐을 때 창피하지만 좀 느려요. 어떤 분들은 막 8개월, 1년 만에 되시잖아요. 그건 사람마다 틀려요. 저는 한국에서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개척을 통해서 정말 한땀 한땀 예, 맨땅 여러분들 맨땅에 헤딩 저보고 저만 만나면 맨땅에 헤딩 하신 분이에요. 헤딩 안 했는데 네 맨땅에 헤딩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한땀 한땀 이렇게 해가지고요. 차곡차곡 쌓여가는 그것을 보면서 수입이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그거. 어 그것이 쾌감을 느끼게 하더라고요. 예, 2년 반에 예. 오토 판매사가 되고 한 4년 반 정도 되니까 월 1,000대 리더스 클럽에 입성을 하게 된 거예요. 예. 네. 빠른 건 아니에요. 빠른 건 아니지만 이게 정말 가능하게 됐고 제가 리더스 클럽 들어가니까요. 저희 스폰서님은 이미 로얄 리더스 클럽에 가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애터미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우리 스폰서님이 그 7만 원짜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어? 같이 막 노력해서 성장을 하니까 나도 성장되고 우리 스폰서님도 성장이 되는 거예요. 어, 우리 스폰서님이 성장되니까 나도 성장되는 거. 어머, 이거 왔다. 이건 대박이다. 이거는 분명히 되는 것이다. 그때는 100% 아니냐 1000%의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앞부분에 뭐가 있다? 돈? 안 되는 부분은 당연히 있다. 이거는요, 정말 여러분들 자영업 하신 분들 아시죠? 처음에 뭐 오픈해가지고 돈 돼요? 안 되시잖아요. 안 되시나? 그거랑 똑같다니까요. 모든 일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자, 근데 애터미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했다. 네. 지금 아자몰에 제품이 한 몇 가지 정도 되죠? 아시는 분요? 예? 네? 7만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7만 가지 갖고 내가 대리점, 난 대리점 뭐 총판이야. 7만 가지 제품을 갖고 있고 600가지 또 제품을 또 옆에 갖고 있어요. 이런 거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 사업 일단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예, 공짜로 드리는데 안 하신다. 그러면 정말 아쉬운 일이죠. 특히 한국 분으로서. 예, 뭐 바보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예. 그래서 애터미가 정말 대중명품 전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좋고 싼 제품 이것이 애터미 최고의 큰 무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애터미의 해모임 예, 지금 예, 60% 되어 있죠. 제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을 때 54포였어요. 54포. 예, 그래서 54포일 때 사람들이 정말 묻더라고. 이건 도대체 왜 54포로 했을까? 희한하다. 60포지 왜 54포냐. 이 애터미의 스토리를 모르면요.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터미 처음에 시작할 때 몇 포? 해모임이? 30포. 돈 잘 이제 막 되기 시작하니까 예, 6포 늘리고 42포로 늘리고 또 잘 되기 시작하면 48포 그 다음 또 잘 되기 54포 이렇게 늘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돈은 올리지 않았잖아요. 예, 우리 이제 코로나 이제 막 끝나고 나서 막 여러 가지 물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애터미가 조금 그냥 올린 거지 해모힘은요 여러분들 한번 안 드셔보신 분 안 드셔보신 분께 빨리 옆에 누가 계시면 빨리 하나 주세요. 네, 빨리 하나 기부해 주세요. 네, 제가 갖고 왔어야 되는데. 네, 예,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우리 애터미인들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따가 두 개 드릴게요. 네. 네. 해모임 한번 정말 드셔보세요. 안 드셔보신 분들 중국에 가서도 제가 해모임을 딱 한번 이렇게 짜서 한번 드셔보시라고 하면요.
와, 이거 완전 진액이다. 진액이다 이런 얘기를 말하는 정말 농축되고 농축되고 한 그러한 해모힘이에요. 제가 회장님한테 듣기로는요, 만약에 해모힘이 애터미 뭐 콜마 이런 데서 생산을 안 하고 밖에 어떤 뭐 그런 회사에 줬다 그러면요, 생산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럼 이 해모힘을 가지고 한 박스의 해모힘을 가지고요, 정말 집에 이고 갈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해모임 한 박스가 요만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물 타면 얼마든지 이렇게 집에 이고 갈 수 없을 정도로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해모임은 완전 고농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셨을 때 효과가 그만큼 빠르다는 거예요. 어떤 효과예요? 느껴보신 분? 오, 꾀꼬리 선생님 잠깐만요. 네, 옆에 계신 분한테 좀 마이크 돌려서 해모임 어떤 효과를 주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큰 특징은요, 뺑알입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깼어요. 아침에 알람이 울려야 깨잖아요. 해물 먹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알람 울리기 전에 눈을 뜨고, 더 좋은 거는요, 이 친구가 오후 5시 넘어서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배추를 소금에 절인 목소리로 전화를 했어요. 언니는 이 시간에 왜 이렇게 목소리가 좋아? 나 해모임밖에 먹은 거 없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네, 끝. 왠지 제가 일부러 찾은 사람 같아. 너무 막 잘해 주셔가지고. 네, 근데 해모임이요, 여러분들 진짜 딱 한 가지만 믿어 보세요. 여러분 빨리 효과 이렇게 보려면 그냥 한 가지가 정말 확실해요. 감기 올락 말락 했을 때. 아, 맞아요, 그죠? 막 오솔오솔 춥잖아요. 그때요, 그냥 두포를 뜨끈뜨끈한 물에 탁 타가지고요, 그냥 훌훌훌 드세요. 그러면요, 이튿날 아침에, 어제 감기가 왔었나? 그냥 눈 딱 뜨지면서요, 예, 너무 아침 상쾌한 거예요. 왜 그럴까? 농축돼서 그래요. 선생 의사 선생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건강기능식품을 좀 많이 드시면 약이 된다고. 그래서 해모임이 일본에 안 팔아요. 일본에 가면 없어요. 일본에는 해모임을 약으로 쳐요. 네, 그래서 일본 사이트에 해모임 없는 거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제품을 가지고 일을 해요. 네, 뭐 암이나 이런 거는 얘기 안 할게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해모임을 통해서 부작용 이런 거 다 해결이 되고, 해결된다면 안 되고, 뭐 개선이 되고, 네, 개선이 되고, 정말 개선이 돼요. 그래서 정말 강력 추천하고요. 해모임은 누구나 정말 다 드셔야 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 빼놓고, 빨리 죽고 싶은 사람들 빼놓고. 네. 네, 이러한 좋은 제품들을 우리는 갖고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이 칫솔 너무 좋지 않아요? 요즘 요거. 네, 덴탈 소닉 너무 좋죠. 네. 특히 아이들요, 칫솔질 잘 막 깨끗하게 못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써도요, 너무나 좋고요. 제 스스로도 너무 좋고. 사실 어디는 치카치카 잘 해도요, 이가 가끔씩 뭐가 조금 약 걸리는 게 있어요. 그죠? 이 혀로 쫙 이렇게 했을 때. 네. 그런데 얘를 쓰면요, 그게 싹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정말 추천하고, 제품들이 정말 많고요. 그래서 애터미를, 여기까지 오면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야, 됐다. 그만해라. 애터미 좋은 거는 이제 알겠다. 애터미 좋은 거 알겠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나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물으러 왔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 제가 여기서 이걸 왜 끼워놓냐면, 애터미에서 정말 사업을 잘하는 방법 첫 번째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제품을 잘 써야 돼요. 나한테 판단의 얘기가 있죠. 정말 애터미 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면요, 나가 잘 쓰면 그냥 내가 효과를 보면은 그게 애터미 사업의 첫 시작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잘 쓰고 난 다음에요, 얘기하지 말려고 해도 입을 막아도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왜 얘기 안 하겠어요. 그리고 비싸면 솔직히, 야, 이건 나만 쓰는 거야, 내가 비싼 거 쓰니까 너는 비싼 거 못 써, 이렇게 되죠. 그렇지만 애터미는 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도요, 이게 툭툭 얘기만 하면, 오, 그래? 오, 그렇게 좋았어? 오, 써봐야지. 왜? 부담이 없어요. 부담이 전혀 없어요. 제가 애터미 사업해서 처음에 이렇게 전달을 하고 다닐 때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써보세요. 안 좋은 반품하세요. 써보세요. 안 좋은 반품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예. 네. 이렇게 했는데 반품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좋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제품들을 우리가 갖고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요. 우리가 이 회사를 점검을 할 때 이 회사가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를 제가 오늘 하는 강의는요. 그냥 제 얘기. 제가 그냥 떠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정말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점검을 하고 제대로 알려면요. 여러분들이 애터미의 모든 시스템들을 다 가서 시스템이라면 좀 못 알아들으실 수 있으니까 모든 회의나 혹은 애터미를 알아볼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고 가서 점검을 하세요. 제 얘기 맞죠? 아니 여러분들 뭐 한 가지 일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발품을 팔아서 운전을 해서라도 멀리 가서라도 가서 점검해요 안 해요?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석세스 세미나도 가셔야 되고요. 원데이 세미나도 가셔야 되고 본사도 가셔야 되고요. 회장님도 만날 수 있으면 만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전반적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전반적인 것을 알 때 어떤 거? 회사로 봤을 때는 이 회사가 정말 오래 갈 수 있는지가 정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너무 좋아. 그렇지만 정말 불성실한지 도덕적이지 않은 회사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보셔야 되고 꾸준히 가서 내가 정말 이 회사에서 3대 상속이라고 하는데 회사가 살아남아야 3대 상속을 하는 거 아니에요? 회사 없는데 어떻게 3대 상속을 합니까? 그러면 회사를 정말 점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네. 그리고 경영자 우리 박강길 회장님이 말씀 잘 하시잖아요. 그럼 말만 잘 하시는지 그것도 정말 보셔야 되고 네. 그리고 제품으로서는 정말 품질, 가격 이런 건 정말 내가 쓰면서 이거는 쓰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다 써보는 게 좋아요. 다 써보세요. 다 써보면요. 그만큼 일을 잘하세요. 근데 나 집에 치약 있어. 나 집에 아직 화장품 남았어. 그래서 난 지금 아직 이거 좀 안 쓸래.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사업 느릴 거예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느려요. 지금 만약에 사업을 결단하셨다면요. 그냥 물건 내가 사서 아 내가 또 샀으라 그러니까 또 아이 니네 PB 올리려고 또 앞에서 또 저러고 앉았네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 PB 저한테는 별로 효과가 없을 수 있으니까 그냥 사서 쓰세요. 정말 많이 사서 쓰시고요.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따져가면서 요렇게도 써봤다가 저렇게도 써봤다가 왜냐하면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요. 먹는 양도 틀리고요. 쓰는 방법도 달라요. 그러면 내가 내 고객한테 가서 내가 아는 사람, 내 고객이라 하기보다 내가 아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할 때 뭐 김 하나라도 얘기하면요. 뭔가 감칠맛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 그냥 맛있더라. 몰라 누가 맛있다 하더라.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요. 정말 품질 가지고 내가 정말 제대로 쓰면서 그걸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터미 정말 제품이 이제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예. 네. 지금 애터미 그 뭐 아자몰에 보면 그 차보험 써봤어요, 애터미가. 예. 네. 한 20만 원 차이 나요. 20만 원. 20만 원 차이 난다고요. 20만 원 있어요? 싸요? 싸요. 싸다고. 예. 네, 그러니까 정말 가서 한번 검색을 해 보세요. 15에서 20만 원 차이는 나요. 정말 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3만 원 요즘 안 주나? 줘요? 예. 네, 3만 원 또 상품권으로 준대요. 예, 네, 몰랐죠. 예. 네, 아자몰에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PB 없어요. 그러니까 내 PB 없어도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PB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고요. 믿어주세요. 네. 네. 그리고 보상 플랜을 봤을 때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초반에 애터미 사업을 했을 때 그 생각했던 것처럼 나만 돈 벌고 쏙 빠지는 거냐 아니면 이거를 길게 갔을 때 저는 그때 그 생각했어요. 내가 애를 낳아가지고 한 20살 됐을 때도 다시 애터미 사업을 하면 이 아이가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제가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보니까 돼요. 왜? 상한선 있죠? 네. 무한 단계 쭉 내려가죠? 전 세계 글로벌로 나가죠? 이거는 된다. 이거는 된다 했어.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이거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난 뒤에 가서 할 얘기가 없어요. 네. 빨리 뒤로 넘길게요. 네. 회사의 뭐 존재 목적. 저는 되게요. 의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막 기부한다 그러면 진 안 내려고 하겠지. 막 이런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저거 다 짜고 치는 거고 뭐 세금 때문에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애터미는 진심이에요. 예,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애터미의 세미나에 가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느껴야 할 부분이 애터미가 진심인가 이거예요. 네, 말로만 하는 회사인지 아니면 정말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말하는 고객의 성공을 일본으로 생각해서 정말 고객을 위한 회사인지 아니면 지네 돈 벌려고 저딴 소리 하는 건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진심을 여러분들이 그걸 캐치해내야 돼요. 그 느낌, 그 감이 와야 돼요. 아니면 애터미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감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고객의 성공, 애터미 경영 목표의 1번이다. 1번이다. 보통 이렇게 고객 성공한다고 하는 회사가 없거든요. 예, 고객이 성공하는 회사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한 도서가 뭐냐면 초뷰카 시대예요. 거기 안에서 애터미에 대한 설명을 쫙 했는데 책이 꽤 두꺼운데 그래도 한번 보세요. 예. 자, 애터미가 전 세계적으로 26개 법인이 설립됐고 한국까지 포함하면 27개국이에요. 27개국 처음에 이제 나간 나라가 미국, 일본, 캐나다예요. 왜 미국, 일본, 캐나다 이렇게 어려운 나라에 이 어렵다는 게 이제 그 이제 제품을 잘 안 받아들이는 나라라는 거죠. 근데 그 나라에 먼저 나간 이유가 있어요. 애터미 제품이 싸잖아요. 싸는 거는 사람들이 눈으로 인정이 되는데 좋은 거는 누가 써야 돼요? 소위 말해서 좀 잘 사는 사람들. 소위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이 써보고 좋다고 하는 것이 진짜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미국, 일본 한번 나가보자. 거기서 인정하면 진짜 좋은 거다. 그 사람들은 뭐 돈, 뭐 낮은 금액, 뭐 높은 금액 이런 거 안 따지기 때문에 그럼 여기 한번 나가보자. 거기 좋은 제품들이 많다. 거기하고 경쟁을 해보자. 나가서 성공했습니다. 향후 이제 뒤로 뭐예요? 동남아, 그리고 중국까지 나갔죠. 중국은 3년 전에 오픈했어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 2020년 4월 1일 날 중국 오픈했어요. 4월 1일 날 무슨 날이에요? 만우절. 나 진짜 만우절에서 놀리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했나 보다. 그날에 이제 오픈 못하면 만우절이야 하고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오픈을 했고요. 진짜 오픈했고 그날부터 회원 가입하기 시작하는데 전투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오픈을 저기 가입을 해요. PC방을 통째로요 대여를 해가지고 거기서 아주 전투적으로 하는데 하루에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한 달 안에 250만 명이 가입이 됐어요. 네, 중국이 7월 10일 날 쇼핑몰 오픈했는데 그 전에 그렇게 수백만 명의 회원들이 회원 가입이 됐다고요. 완전 전투적으로. 우리는 그때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은 PC방 안 가가지고 하루에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아마 10명도 가입 못했을 거예요. 몇 명밖에 가입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전산이 들어가면 계속 폭발해. 진짜 폭발한다고 나와요. 전산 폭발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열기가 뜨거운 중국이에요. 지금의 중국에서 회원 가입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간 회원 가입이 850만 명이에요. 네, 그리고 진정으로 애터미 제품을 꾸준히 쓰면서 하는 사람들 한 300만 명 정도가 돼요. 네. 근데요, 800만 명이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생각이 되시죠? 그죠? 아, 중국 끝났겠네. 가지 맙시다. 끝났어요. 자, 한국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국에 5천만 명, 지금 현재 회원 가입 수가 한 400만 명 정도가 되죠. 10분의 1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중국의 몇 억 인구예요? 예. 네. 네, 15억, 14억 된다고 합시다. 뭐 1억이 더 많든 적든 별로 상관없습니다. 예. 네. 근데 그 중에 10분의 1은 얼마예요? 1억 4천이에요. 점도 안 찍었어요, 여러분. 예. 네. 그리고요, 우리가 1억 4천을 다 할 때 되면요, 우리 대에서도 안 끝나요. 우리가 임페리얼 간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중국 1억 4천. 여기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다 임페리얼이에요. 임페리얼 되십니다. 오, 임페리얼님. 오, 우리 깨꼬리 임페리얼님. 예. 네. 이게 된다고요. 그래서 저 한국 사람들 너무 부럽잖아요. 제가 한국에 있어서 정말 너무 좋았는데, 저도 어떻게 2008년도에 한국에 와가지고 어떻게 우리 엄마 만났는지 그것도 또 생각해야 되고, 그죠? 우리 엄마 밑에서 또 태어난 것도 감사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2013년도에 우리 엄마가 왜 허리가 삐끗했고, 그래서 애터미를 만났고, 이것이 막 쭉 연결이 되니까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와, 생각해 보면 진짜 소름이 끼칠 정도로.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 엄마가요, 그 말을 제일 많이 하세요.
엄마가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애터미를 만나가지고 애터미 한다고 그만두고 나왔을 때 우리를 소개해 주신 분이 보험 아주머니 이모였어요. 그 이모가 애터미를 정말 열심히 할까 봐, 왜 자기가 소개 안 다단계잖아요. 이 사람이 잘못되면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진짜 할 거야? 언니 진짜 할 거야? 그랬대요. 그리고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언니 내가 여기서 정말 잘해서 성공하든 아니면 정말 여기서 망하든 언니한테 전혀 책임을 안 주고 전혀 관계 묻지 않을 테니까 내가 여기서 한번 해볼게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식당 사장님도 아실 거고요. 그죠? 예. 그리고 그때 같이 일했던 우리 또 다른 이모도 있으시잖아요. 예. 근데 그 이모 그리고 그 사장님들은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식당의 그 사장님은 제가 기억하기로 그 사장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 사장님이 우리 엄마가 애터미 시작했을 때 그분은 설아서 갔어요. 그분 들으면 안 되는데. 네, 설아서 가셨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시간이 지났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다시 만나서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시나 봐요. 그럼 만나면 그분은 아직 이제 그냥 팔고 계신 거예요. 아니, 뻔하잖아요. 맞죠? 뻔하죠. 그건 계속 파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을 팔아도 그 일을 해야 되고 20년을 팔아도 똑같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엄마는 놀고 계시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엄마가 슬쩍 그냥 자랑할 때, 예란이는, 그러니까, 예란이 유튜브 막 이렇게 털어줘요. 예정이는 또 유튜브들. 그리고 그 식당에서 같이 일하셨던 그 이모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중국 들어가셨다가 또 다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중국 가면 돈 쓰는 일밖에 없거든요. 그럼 돈 다 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에 또 와서 또 벌기 시작해요. 똑같은 일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사장님들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초반에 시작했을 때는 그렇게 편하게 하지는 못했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앞에 돈 안 된다 그랬잖아요. 좀. 그럼 그동안은 조금 어렵단 말이에요. 그게 초창기 창업 시기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다 돼요. 그 창업 시기를 넘어가지고 재계도에 딱 들어서니까 어때요? 꾸준한 소득이 들어오고 애터미는 그 꾸준한 소득이 진짜 그냥 자빠져 자도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거라고요. 그냥 창업이 아니에요. 막 고민해. 이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 매출 2021년 기준 뭐 2조 2천억 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2조 2천억을 했다. 35%는 우리한테 나눠주게 되어 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랍니다. 네, 그래서 애터미는 뭘 하는 것인가? 바로 내가 회원 가입을 하고 내가 그냥 정말 쓰고 쓰고 또 써서 정말 내가 이쁘고 내가 효과를 딱 보니까 주변에 그냥 친구도 그냥 만나면 야, 니도 한번 써봐. 애터미 진짜 좋아. 치약 3,000원, 칫솔 1,200원. 화장품 세트 6개 이따만 굴고 그런데 198,000원 그걸요 그냥 슬쩍슬쩍 얘기가 된다고요. 아주 어렵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요 그냥 캐시백 6만원짜리를 하나 받아요. 이게 제일 기본이라고요. 근데 6만원 여러분들 작게 생각이 되시나요? 아니에요. 저는 6만 원 작게 안 생각 안 되더라고요. 중국 돈으로 하면요. 345원이에요. 네, 중국 돈 345원. 그거 괜찮은 수입이에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한 달 수입이 300원 그건 아니고요. 중국 사람들 기본적인 월급이요. 한 달에 5천 원. 그럼 한국 돈 얼마예요? 100만 원, 80만 원, 90만 원. 한 달 월급 기본 평균. 애터미에서 세미 판매사 2,500원, 중국 돈. 네. 그럼 한 달이면 세미 판매사 두 번 했다 얼마예요? 5,000원. 한 달 수입이에요. 그러면 세일즈 마스터는 100만 원, 200만 원. 중국 돈 만 원 넘죠? 200만 원. 만 천 원. 만 천 원. 그런 수입이라고요. 그런 수입. 또 막 다른 데 갔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예. 캐시백 예, 6만원 정말 6개월에 한 번씩 받아도요 이마트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일단 소비자로 봤을 때 이마트 가는 것보다 낫죠. 근데 우리 수입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이 6만원을 그냥 자주 들어오게 하는 게 그게 포인트예요.
네, 6만 원을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한 주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2일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들어오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이미 시스템 소득이 이제 굴러가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기가 온 거예요. 그걸 한 거예요. 그게 2년 반 만에 저는 됐고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빨리 되실 거예요. 저는 정말 맨땅에 헤딩, 완전 아는 인맥 없을 때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주변에 내가 보니까요. 웬만한 한국 분들은 주변에 인맥이 그냥 와글와글해요. 네. 훨씬 나아요, 저보다. 마트 바꿔쓰기 지금부터 합시다. 네. 자, 그러면 애터미 사업의 특징, 제가 이건 빨리 지나갈게요. 예. 여러분들의 스폰서님이 저보다 더 소개를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줄 바이너리, 두 줄, 딱 두 줄이다. 예, 딱 두 줄, 세 줄도 아니고 네 줄도 아니고 딱 두 줄이다. 둘만 나와 잘 키우자, 이거예요. 네. 자, 가입비, 진입비 없고요. 월간 유지비 없고 추천수당 없습니다. 무한 누적됩니다. 네. 이게 이제 이 표인데 나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하위로 내려가면서 무한 단계 속에는 많은 나라들이 그냥 내가 아는 나라도 그냥 다 가입시키세요. 26개국의 나라들에 다 가입시키면 거기서 정말 단 500핍이라도 올라와도요. 이게 다 누적이 돼요. 누적이 되고요. 또 한 달에 그 마지막 월말에 이렇게 딱 없애는 거 있죠. 예. 그게 없어요. 기다려요. 예. 누적 돼가지고 누적 돼가지고 30만 포인트 되면은 돈 받고 안 되면은 기다려주고. 그리고 내 포인트가 30만 포인트 되면요. 웬만한 거는 그냥 거기서 멈춰져요. 내 거로 안 사도 돼요. 그럼 누구 걸로 사요? 요 밑에 캐나다 분 걸로 사게 되면은 캐나다 분이 자기 거는 10만 포인트. 근데 내가 사줘서 20만 포인트. 그러면 그분도 좋고 나도 좋잖아요. 이것을 제가 알았을 때, 와, 이거는 진짜 쉽겠다. 그리고 내가 내 파트너를 도울 수도 있겠다. 우리는 같이 정말 재심 합력이 되겠다. 이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자, 글로벌 원 마케팅. 예, 제가 중국 사람이라고 해서 중국에 다시 오픈했다고 해서 거기 가서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마케팅이 아니고 여기 하나로 그냥 쫙쫙 뻗어서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예, 수당의 상한선을 뒀다. 그래서 우리가 총 수당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예, 앞에 제가 교육 센터가 없다면 교육수당 요 4번 빼놓고는 1, 2, 3은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여기가 후원수당의, 후원수당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밑으로부터 보세요. 밑으로부터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 30 맞추면 뭐 얼마 이렇게 받는 거 있는데, 그러면 1일 이제 후원수당, 예, 네, 전후 이렇게 나오네요. 예.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스폰서님들한테 가서 이제 잘, 여기 배수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배분을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혹은 제일 먼저 한 사람한테 많이 줬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위에 올라간 사람들 걸 뺏어서 밑으로 줬다는 얘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30만에, 167배가 5천만 포인트예요. 예. 네. 그런데 돈을 만약에 여기서 얼마 받죠? 여기서 6만 원 받으면, 167배 하면 어마무시한 돈을 가져가겠죠. 그렇죠? 근데 예, 조금밖에 안 줬어요. 예, 조금밖에 안 줬다는 거죠. 자, 우리는 총 7개 직급이 있습니다. 예, 근데 세일즈 마스터한테는 10%를 그냥 반뚝 잘라서 세일즈 마스터한테 줬어요. 그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조금씩 나눠 가게 된 거예요. 5%, 2%, 1.2%, 1%, 그 다음에 0.5%, 0.3%. 자, 요거는, 자, 세일즈 마스터. 제가 아까 계속 오토 세일즈 마스터, 세일즈 마스터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요게 이제 반달에 요런, 그 점수. 그러니까 250만 PB, 250만 PB가 달성이 되면 세일즈 마스터라는 직급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직급 수당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구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반복해서 1일부터 15일, 그리고 16일부터 말일까지 한다면 월 수익을 200만 원 정도를 가져갈 수 있다. 네. 자, 뒤에 이제 승급 프로모션입니다. 세일즈 마스터 되면 뭐뭐 가져 이제 드리고요. 그 다음 다이아몬드 마스터 되면 100만 원 현금으로 드립니다. 샤론로즈 마스터가 되면 200만 원이고요. 스타 마스터가 되면 1000만 원, 네, 프로모션. 네. 받아갈 수 있습니다. 로얄 마스터가 되면 5천만 원. 네. 5천만 원. 그리고 크라운 마스터가 되면 얼마예요? 3억. 네. 3억. 예. 여기 5천만 원 받아간 장애란이고요. 여기 우리 3억 받아가신 우리 변인성 크라운 마스터님이십니다. 자,
또 우리 분당 탑의 최고의 리더이신 네. 예. 예? 윤은주 노정구 단장님. 네. 이분들이 또 이제 3억이라.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임페리얼 가시겠죠? 임페리얼 가시면 얼마나 받아요? 10억을 지게차로 떠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요. 애터미에서는 임페리얼 마스터가 내가 10억을 받잖아요. 근데 이 10억이라는 돈이 그분들한테는 이제 되게 작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분들 이미 여기까지 가신 분들은요. 월 1억은 기본으로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예, 월 1억. 거의. 예, 월 1억. 매달 월 1억의 수입을 받아 가시는 분들이에요. 예. 그게 이제 시스템 소득이겠죠? 네. 자, 그래서 월 1억을 받았는데 그럼 이분들은 진짜 월 1억 받아서 이제 향후에 2억도 받고 3억도 받고 5억도 받고 10억도 받느냐? 예, 아니죠. 여기 가서 딱 기다리십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꾀꼬리 선생님도 여기 가서 딱 가면요. 예. 똑같이 1억을 받아 가세요. 예. 사장님도 올라가시면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면 이제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매달 수입이 임페리얼 그냥 오토 임페리얼 되면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앉으신 분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자, 이거 다 똑같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애터미는요, 핵심이 한 사람이 100억을 벌어 가라가 아니고요. 100명이 1억을 벌어 가라 이거예요.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선을 뒀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오신 여러분들도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이구, 나 늦었나? 요즘에 그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나 늦었나? 애터미 지금 한지 정말 이거 한 십몇 년 됐잖아. 요즘은 알만한 사람 다 알아. 물어보세요. 알만한 사람 얼마나 아는지. 애터미 매출 물어보세요. 애터미 회사 어디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대답 못하잖아요. 제대로 모르는 거거든요. 애터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 시장 아직 널려 있어요. 맞죠? 느끼셨죠? 예. 네. 앞에 분들 느끼셨대요. 뒤에 분들은요. 주무시지 마시고요. 느끼셔야 돼요. 한국도 아직 늘려 있고요. 네. 저는 제가 중국말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중국으로 뛰어다니지, 저는 한국 시장만 하려고도 그래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 네. 그래서 한국에서 정말 잘해서요. 임페리얼 갑시다. 자. 그래서 최종 프로모션 총 합계가 13억 6,300만 원. 네. 지금 돈 안 된다고요. 아유, 막 이러고 하지 마시고요. 이거 기다리고 있다. 13억 6,300만 원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힘이 나실 거예요. 머리로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실 때 오늘 강의 들으실 때는 또 여기 펑 떠가지고 와, 나 금방 막 한 3년 만에 막 임페리얼 올 것 같아요. 근데 딱 나와버리면 현실이에요. 딱 사람 만나면 야, 니 그거 하나 누구도 그거 하다가 안 했다 뭐 이러면서 또 말이 많아요. 그러면 또 빙 해가지고 또 그냥 집에 그냥 팍 있어요. 안 나와요. 그러잖아요. 저도 많이 느꼈고요. 그런 거 한번 겪을 때마다 정말 입을 뒤집어 쓰고 잤어요. 예, 네, 그러다가 이제 전화 한 통 와요. 뭐 하나 갖다 주세요 하면 또 발딱 일어나가지고요. 막 이쁘게 또 화장해가지고 또 가서 막 엄청 막, 아, 막 전혀 아까 누워 자다가 온 사람 아닌 거 제가 또 얘기를 해. 그럼 저 또 이제 그분한테 또 이제 열정을 받아가지고 또 막 다니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반복하겠대요. 근데 저한테 계속 이거를 끌고 가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라고 그러면 어려움이 없을까요?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를 계속 끌고 가게 했던 게 뭐냐면 저의 꿈.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실현하겠다는 것을요. 계속 꺼집어 와요. 계속 꺼집어 와. 내 꿈을 계속 꺼집어 와서 야,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아들, 나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떤 집에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 파트너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것이 저희가 끌고 오면요. 또 막 열정을 또 가지고 또 하게 돼요. 그게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제 생각에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요 배지. 네. 배지. 이거는 수입의 상징입니다. 수입. 애터미에서 수입의 상징이요. 네. 리더스, 오토 판매사 200만원, 리더스 클럽 1000만원, 로얄 클럽 2000만원, 크라운 클럽 4000만원. 제일 최고가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 또 이제 큰 거 하나 있죠. 예. 그런 목표로, 이거 목표 하세요. 저 강의 길어질까 봐 또 얘기 안 할게요. 어쨌든 제가 오늘 맡은 거는요. 왜예요? 왜? 왜 해야 되는지. 제가 강의 중에 정말 많은 말씀을 드렸고 저는
저는 제가 애터미 사업을 정말 왜 했는지를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죄송해요.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해서 얼마 안 됐는데 집을 전세값을 올려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월세나 전세 하는 사람들 이런 거 있어요. 그냥 주인 하나 전하면 그냥 집 이사 막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집을 이사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하방으로 가게 됐어요. 그 지하방으로 간다고 부동산 아저씨 뒷공문이 따라가면서 그 발뒤꿈치 보면서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결단한 게 애터미 정말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신랑 찾았는데 그 신랑이 정말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180키에 60키로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강호동 같은 몸매였다가 일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살이 쫙 좀 매일 그냥 쫙쫙쫙쫙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를 구원해야 되겠다. 예. 와 하시는데 네 여자분들 다 그런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남편을 영입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우리 부모님. 우리 부모님 봤을 때 우리 부모님은 공무원도 아니고 중국에서 어떠한 수입 이렇게 꾸준히 들어온 수입도 없어서 식당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면 노후에 어떻게 해야 되지?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해서 부잣집에 가서 부잣집에 간다고 해도 남편이 나한테 돈 팍팍 줄까요? 안 줘요. 그렇죠. 부잣집 시집 가셨나 보다. 예, 안 주죠. 그래서 내가 정말 딱 어깨 탁 펴고 살려면 내가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 부모님 공양을 해야 되겠다. 세 번째 결혼을 하고 아기가 손에 딱 보니까요. 와 그때는 진짜 우울증 올 정도로 그 정신적인 부담감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얘하고 나하고의 운명이 이제 같이 됐구나. 예. 그래서 애터미를 정말 애터미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애터미밖에 없다. 무조건 애터미를 1위에 두면서 이 목표를 가지고 내가 이 목적을 가지고 내가 힘들 때마다 혹은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내가 어떠한 마음속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걸 계속 되새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애터미는 정말 3대 상속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나가면요. 제가 다는컨대 다른 데서는 이러한 소득을 받을 수 없다고 제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터미 오늘 처음 오셨지만 오셔서 이 얘기를 듣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요. 그냥 코끼리의 다리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냥 코끼리 다리 아니면 각자 코끼리 코 뭐 엉덩이 배 여기 하나만 그냥 만져드린 거예요. 다 보려면요. 석세스를 가셔야 되고 원데이를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반적인 시스템을 다 점검을 해보면서 정말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단하는 그러한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